자, 여러분, 이제 주택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법령을 끝냈는데, 이제 주택법 들어갑니다. 이 주택법은 양이 적습니다. 내용도 그다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항수는 7문제 나오죠.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이 주택법은 최소한도 7문제 중 5문제 이상 맞춰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 공법에서 빼내가지고 합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놓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약집을 꼭좀 보시고, 동형모사 사회분하고 이 백선을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다섯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83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주택법령상 용어, 내용, 틀린 글이 되어 있죠? 답은 3번. 왜 틀렸냐, 3번이. 거 보면 중심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그래야 되죠? 그래, 이 공동주택의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A벽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주거 전면적 산정하고 공용부분 면적은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런데 말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면적이라든가 건축법상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건축면적은 A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선으로 산정한다. 바닥면적은 기둥, 벽 같은 구역에 있다면 그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선으로 산정한다. 여기는 중심선이 나오죠? 근데 공동주택의 주거 전면적을 계산할 때는 A벽의 중심선이라 내부선이다. 꼭 구분하십시오. 1번 지문에서 국민주택과 민주택 꼭 구분하실 거. 그리고 1번 국민주택하고 초5번 국민주택 규모를 꼭 구분하실 거. 그리고 2번 소형주택, 이거 올해 개정돼서 들어왔으니까 꼭 아셔야 돼요.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면적이 60평부터 이하. 소형주택의 주거전면적이 30평부터 이상이면 욕실, 보일수 제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과 급박한 거는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침실은 최소 7년부터 이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84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서마다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형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할수 없는 주택이죠. 할수 없는 주택. 이때 세대 구분 공동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공부한다. 이걸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해서 공부하고요. 기존의 공동주택의 모양새를 세대구분 공동 만들 때 설치한단 말 쓰죠. 그때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 허가 받을 거 받고 신고할 거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해서 설치하게 돼요. 이때 설치 기준과 건설 기준은 다르죠. 지금 84번은 건설할 때의 요건입니다. 건설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건설할 때 요건은 어떻게 되냐? 일단 1번이 틀렸어요.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이죠. 그래서 1번은 있는 할 때가 있는이 아니고 없는 그래야 되죠. 구분 소유는 할수 없다 그랬죠. 2번, 3번, 4번, 5번인데 특히 4번을 유념하셔야 돼요. 세대분 공동택은 공동택 전체 호수에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냐? 3분의 1. 그리고 그 세대분 공동택의 연면적계가 그 단지에 들어가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번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5번. 그 세대 운영 공동주택 세대 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그말 중에.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 그거하고 84-1번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84-1번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을 동원해서 행위허가, 행위신고해서 설치하는 기준입니다. 그때 설치에 따라 또 감춰요. 설치할 때는 요건 중에서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기존 세대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만 쪼갤 수 있다라는 1번 하고요. 3번. 세대 운영 공동택의 세대 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 전체 세대 수의 10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틀려라,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3분의 1할때 3을 지우시고 10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4번도 아셔야 돼요.
세대분형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없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그래. 3번을 수정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설치 요건입니다. 85번.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다. 틀리게 그렇게 돼 있죠. 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하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뜻은 달라요. 주택법은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공동택에 대하여 리증대한 겁니다. 여기는 개축도 안 나와요. 증축하고 대순한 것입니다. 근데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리증대개까지 나왔었죠. 개축까지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85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물어봤으니까 1번 리모델링은 두 가지 대순, 증축 맞죠? 틀린 걸 찾아가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이때 증축을 할 때는 수평증축, 수직증축, 공용부분은 별도 증축하는데 이때 옥상에다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할 때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러면 2계층까지만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죠. 15층 이상이면 5계층이 아니라 3계층 5를 3으로 4계층이 아니라 2계층 그래서 4번 틀렸고 남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라든 사업계획서마다 주택건설 공사라든 가업자를 지정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정해서 보냈는데 이때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또 리모델링 공사라는 그자가 국지지정공이다. 국지공이다. 국지공일 때는 믿으니까 공사감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야 리모델링 공사한다든가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사업 할 때는 감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86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틀렸냐. 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얼마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얼마의 토지수익을 확보하느냐. 거기 사용권을 거기다 줄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줄 거예요. 이렇게 주택건설하는 대지를 준비했다면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이렇게 동시효권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택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인가 받아서 조합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75를 지우시고 80으로 그리고 확보하고 그다 줄 것이고 5% 할 때 5를 지우시고 15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86-1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틀린 것.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틀렸냐? 마지막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바로 결의하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와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 결의가 있음을 입장하는 서류가 들어가죠. 또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조합 만들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가 있음을 입장하는 서류 들어가야 되죠. 그래 인가 신청해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었다. 그때 조합 측에서는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과 토지는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다. 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7번.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왜 틀렸냐. 조합원이 사망했다. 조합원은 탈퇴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세 50% 미만이 됐다. 원래 주택건설 예정세 50%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얘 그 숫자가 미만으로 떨어졌다. 조합원이 무작위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 속에서 주택건설 예정세트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트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럴 때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충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충원되는 자,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권 충족 여부 판단은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하느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 말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시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한다. 땡. 조합원이 사망했어.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 들어가서 101동 101호 확정돼가지고 계약 끝내고 중도금 넣다가 돌아가셨다.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자가 상속이 되었다. 근데 그 자식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적도 않고 거주한 적도 없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이 아파트 2000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될 수 없는가? 땡.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하니까 바로 조합원 지위 줍니다. 그래서 한다가 틀렸어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 한다를 지워버리고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4번을 좀 봅시다. 4번 보시면 주택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2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죠.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합니다. 이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해당 그 당자 앞에 해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해자 빠진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언제부터 이렇게 규제받느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원칙이 안 되죠. 아까 외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4번은 일단 맞아요. 남의 다 맞으니까 통과. 87-1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 왜 4번이 틀렸냐? 60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일을 지우시고 30일로 그리고 4번의 마지막 부분이 있다가 있는데 있다를 지우시고 없다로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 뭐 직장주택조합에 들어가잖아요.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가입하고 나서 마음 편해가지고 그 가입 청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때는 30인의 의사표를 하면 깨끗하게 돈 반환받고 그리고 위약금도 물지 않습니다. 자, 그건데요. 보겠습니다. 4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인의 가입의 청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일 청약하면 깨끗이 되돌려받아요. 이때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따라 체크해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도달한 때가 아닙니다. 이때 조합을 모집했던 모집주체는 지역주택자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처리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가 틀렸다 이거죠. 없다. 나머지는 다 통과. 87-2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은 3번. 3번이 옳다 이거죠. 3번이면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위약, 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원래 이 조합원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이라면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일시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했고 그 건에 대하여 시장구수 구청장한테 이런 사유로 일시 상실했습니다라고 인정받으면 조합원 자격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조합원 자격 그대로 유지돼요.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왜 틀렸냐? 1번은 1년 2번 나오죠. 그 자리를 2년 2인으로 수정하세요. 1번은 1년이 2번 나오는데 이걸 2년으로 다 바꿔요. 그래, 이 주택법상 조합 모집원 신고해서 수리됐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설 인가를 아예 받지 못하면 그 조합은 우리 사업 끝내자라고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느냐. 바로 2년이 2년. 그래서 1년이냐라 2년. 그래, 1번 보면
주택자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납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집 신고 수리납부터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 총회 개최해가지고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번. 2번은 2년, 2년이 나왔는데 2년, 2년을 지우시고 그 자리 때야 3년, 3년으로 수정하십시오. 그래, 조합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으면 2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승인 신청했는데 승인 신청해가지고 몇 년이 지날까요? 아예 받지 못했냐? 3년. 3년. 그래, 조합설 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3년에 받아와라 이거죠. 요건을 맞춰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승인 내주는데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조합 해산을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법에서. 끝내라 이거죠. 그래서 2번은 3년, 3년 이렇게 수정하시고 4번은 왜 틀렸냐? 아까 했던 건데요. 거기 보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된 자가 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청일이 아닌 추가 모집 승인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 아닌 추가 모집 승인 그 말 줘버려. 이 아닌 추가 모집 승인 그걸 줘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설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합설 인가 신청. 5번. 5번은 3년간이라 5년간. 3년간이라 5년간. 그래,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처는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우리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업에서 이런 조합주택 주겠습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게끔 해줘야 되고 이해가 됐다면 이해됐습니다라는 확인서 받아야 돼요. 확인서 받아가지고 사본 떼어서 사본은 지내도 5년간 보관하고 원본은 원 그 가입자한테 되돌려 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 3년간이라 5년간이다 이거. 88번 주택법령상 내용이다 연결 오른 게 이렇게 됐는데요. 답은 3번 기간시설 맞습니다.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정당, 통신, 이거 기관설인데 1번과 2번을 잘 묶어서 비교할 거예요. 주택법상 복리설하고 부대설, 복리설하고 복리설하고 부대설 잘 짝지게 두셔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맞아요. 복리설은 어린이터, 유치원, 그 다음에 경로당, 주민운동설, 주민공동설, 근린생활설 이런 것들 있죠. 사회복지관. 그리고 부대설은 주택에 딸리는 담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택단장, 도로, 건축설비, 방범설비, 또 전기충전, 전기자동차 충전설 이런 것들이 부대설이니까 짝측에서 철저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 주택법상 주택하고 준주택은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세 가지 있죠. 그냥 단독, 다주,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것이 주택법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이 아닌 준주택도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을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준주택은 주택 아니고요.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나 네 가지로 추격할 수 있어요. 다기농. 그래, 이 건축법 영상 그 제2종 근생인 다종생활쓰든 숙박쓰든 다종생활쓰든 다종생활쓰든 준주택이고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이거. 그래서 4번은요. 다중주택은 주택이죠. 다중주택은 여기 바로 단독주택인 주택이니까 다중주택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종생활시설로 바꿔야 되겠죠. 다종생활시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재건축 주택조합 땡, 임대 주택조합 땡. 이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니다. 8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황 사채다? 틀린 거. 답은 5번. 5번이 왜 틀렸냐?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 주택상환 사채는 한국토지지동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서 짜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지워버리고 그래야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발행할 때는 액면가가 3억이면 3억 다 받고 팔아도 되고 2억 7천에 할인가로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건 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기명주권으로 해야 되죠. 기명주권. 무기명은 안 돼요. 주택상환 사채하고 상자가 나오는 상환이 나오는 주택상환 사채하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토지 상환 채권 있죠. 상환이 나오면 무조건 기명주권으로 발행하죠. 무기명주권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아먹었다면 발행했던 자는 언제까지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줘야 되냐? 3년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10년이 틀렸습니다. 10년이 아니라 3년.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리고 이 한국토지지동산 발행할 때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등록사업자는 보증 꼭 받아야 된다. 1번 그거 나있죠.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3번 치면 등록사업자가 이걸 발행하고 나서 등록말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말소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유효하니까 책임져야 된다. 왜? 등록사업자는 보증 받고 발행하니까 보증회사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4번은 이 주택상환 사채 팔아가지고 들었던 납입금은 이러이러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맞습니다. 90번. 건축, 주택법령상 규모별 건설 비율과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 3번 왜 틀렸냐. 해당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체는 그 승인을 받고 나서 몇 년에 공사에 시작 들어가냐? 5년이죠. 3년 틀렸네요. 5년. 이를 위반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건. 다만 정당한 사유였으면 그 사유가 종료해서 몇 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한 연장을 받아갈 수 있냐? 2년이 아니라 1년. 그래서 틀렸죠.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통과하죠. 91번. 주택법령상 내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왜 4번이 틀렸냐? 4번과 5번을 묶어서 공부하십시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라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공유라 하죠. 국공유는 어떠한 자가 나타나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겠다라는 사업체.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겠다.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의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체가 나오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공유를 우선 매수 임차받았던 그 자들은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더냐? 2년. 만약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국공유를 팔았던 빌려줬던 국가지사는 다시 팔았던 환매 빌려온 임대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40이 아니라 50. 특히 동그라미 2번 지문. 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묶어서 공부하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서. 이 주택법상 누가 무슨 사업 할 때만 그 사업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냐?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4명. 이런 국지공이 무슨 사업 할 때만 주택법상 수용을 인정하냐? 국민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할 때. 그때는 수용과 관련해서 무슨 법을 주냐냐? 공지법. 근데 이 국지공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 하면 그 자체가 공지법 제4조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해서 공지법으로 들어가서 사업인정 시 사업인정을 받아야 수용권과 사업 착수 인정돼요. 그래서 공직법상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반대로 하면 틀립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을 공직법상 사업인정을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통과. 92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소 교란행위 금지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
왜 3번이 틀렸냐? 바로 20년이라 10년. 20년을 지우고 10년. 그리고 마지막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지우시고 취소해야 한다로 개정됐어요. 자, 주택법상 주택공급지수를 위반한 자 있잖아요. 공급지수 교란금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던 매매, 증여, 그 다음에 알선 강구 행위 하려다 걸렸다 그러면 그 자는 국장께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을 10년 동안 제한할 수 있고, 또 만약 그 위반했던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합원 취가 있다면 조합원 취 같은 것은 무효로 해야 한다. 이미 위반자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공급계약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3번을 잘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1번에 금지되는 증서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다섯 가지. 주택상환 사채, 그 다음에 입주와 저축증서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증서, 지역 직장 주택정을 지휘, 그 다음에 시장에서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증서, 철거확인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휘, 이주택특대성 확인서, 다섯 가지 있죠. 이 다섯 가지에는 궁택채권 안 들어간다. 도시발채권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채권 안 들어간다. 이거 다섯 가지를 암기하시고, 이 다섯 가지를 매매하지 말라, 증여하지 말라, 알선하지 말라, 강구행위하지 말라, 금지하는 행위가 네 가지 있다. 그러나 상속과 저당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93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매도청구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꼭 시험에 나오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그때 주택소유자 1,000명 있는데 1,000명 중 대표자 선정할 때 반대파가 200명, 800명이 찬성했다. 그래서 대표자가 그 소송에서 판결받았다. 그러면 반대파가 됐든 찬성하든 주택소유자 1,000명 모두에게 똑같이 효력이 있다. 또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전부를 사업체한테 내놔 해서 구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1번은 왜 틀렸냐. 이 매도 청구 하면 항상 시가대로 팔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 지워버려요.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 그만 지워버려 그저 갖다 시가. 끝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다 체크하고,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시가. 3번은 대표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 뭐 봉쇄 소유자까지 총해서 1,000명 있다 그러면 1,000명 중 750명. 이게 4분의 3인데 4분의 3은 750명 맞죠. 그래서 4분의 3 찬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가 틀렸어요. 3분의 가 아니라 4분의 3. 4번은요 100분의 10이 아니라 5. 그 실소유자가 해보였던 토지 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5. 10이 아니라 5.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2년에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3년이 틀렸다. 2년. 그리고 여러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자기 것이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93번. 93-1번. 주택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상속받은 자는 제외하고요. 상속받은 자는 바로 거주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자 빼고 다음에 해당한 자는 그 주택 최초 입주 간업부터 5년을 보면서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의무 기간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번에 사업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어떻게 되냐? 거주 의무 기간은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여기는 공공택지다.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정해토록 분양받았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해토록 분양받았다. 그때
직접 와서 살아야 할 거주자는 여기는 분양받았던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을 싸게 받았다. 미만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살았어요. 80에서 100% 미만을 싸게 받았다면 그때는 3년만 사세요. 여기는 80% 미만을 싸게 받으면 3년 사세요. 80에서 100 미만으로 받았다면 2년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은 수도권이면서 공공택지고 80% 미만이니까 5년. 니은은 바로 3년. 디귿은 수도권인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고 80% 미만이니까 3년. 디귿은 2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을로 가겠는데, 리을이 바로 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투기과열로 묶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분양받았던 공공기업 이전 때 옮겨왔던 사람들 있죠. 그네들은 몇년 동안 와서 집 살아야 되냐? 3년 동안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 4번이면 4년이 아니라 3년만 살면 돼요. 3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미음이 있죠.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건설 공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 미만 싸게 분양받았다. 이건 2년만 사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94번.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또 분양권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자들 있죠. 그때 법정 등 8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사업자한테 분양받았다면 그 자들한테 가서 사유 소명하고 나좀 전매 좀 허용받고 싶어요라고 동의 받으면 팔고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그 허용 사유가 아닌가 이거입니다. 답은 1번이죠. 1번. 이때 세대원전 누군가의 생업상 근무상 사정이 발생해서 세대원 전원 이사를 가는데 수도권 안으로 간다. 수도권이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를 말하죠. 그쪽으로 갈 때는 전매를 허용하지 않아요. 수도권이 아닌. 그래서 아무튼 1번은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1번의 사유로 전매를 허용받으시냐. 수도권 아니 아니라 수도권 이 아닌 다른 저 세종시 특별자치라든가 특별자치시라든가 저 제주도 특별자치도라든가 그리고 다른 광역시라든가 그리고 시군으로 이사 가겠다. 시군으로 이전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해요. 수도권이 아닌 장소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자, 95번. 주택법령상 저당권 등 설정 등의 제한 내용 중 매출증 일정 기간 동안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권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 대지단 것에 대하여 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보존을 끼쳐놓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러려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라고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주택이 됐든 대지가 됐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하지 말라.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설정하지 말라. 매매 중의를 통해서 처분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안 되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가 안 되냐? 그 내용은 답은 2번.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도 안 됩니다. 다만 주택조합인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득이 있을, 소유권 이득이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농지법은 잠시 후에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